자, 오늘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지나갈 건데 사실 어저께 영상은 껐지만 저 안쪽에 한번 들어갔다 왔었어요. 근데 좀 발렸습니다. 템은 좀 몇 개 먹었고요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무기를 바꿨습니다. 대검으로. 대검으로 무기를 바꿨는데 그레이트 소드고요. 쿰척거리는 거 없습니다. 가벼운 몸으로 딱 3타 이렇게 때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양손검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찌르기, 이것도 굉장히 세고,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사사. 실제로 이게 PVP에서도 되게 많이 쓰인다 하더라고요. 이번에 그 대형 무기들이 되게 상향을 많이 먹어가지고요, 많이 좋아졌다네요. 이렇게 마나가 달아서 진짜 이게 마나가 다네. 근데 자, 시청하면서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 6일차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한 200명씩 꼭 많이 눌러주세요. 간다. 자, 간다. 아, 관종놀이, 침묵놀이는 강퇴될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 쥐를 잡습니다. 먼저 잡아주고, 뒤에 있는 쥐가 있죠? 역시나 잡아주고. 한방입니다. 과연 얘가 한방이 나올까? 아, 두방? 오, 야, 세네. 세방이 나오네. 그레이트 소드인데도 그러군요. 오케이, 좋아요. 저기다 정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. 자, 기다려. 오케이. 저기 진짜 귀찮은 자식이 한 명 있거든요. 자, 얘를 상대해보도록 하죠. 우와. 한 대 때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. 애가. 우와, 대검 진짜 좋네. 야, 대검 진짜 좋네. 내가 지금 한 대 맞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좋은데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잡아야 될 애가 한 명 있어요.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잡아볼게요. 이쪽이었나? 잡아야 되는 그 NPC가 있어요. 자, 봐봐. 이건 뭐야? 아! 아, 이게 이런 식으로 가끔 떨어져. 떨어진다 하더라고요. 대검의 굴욕이다. 근데 얘네들은 대검이 진짜 굴욕인 게 아무리 때려도 피가 많이 안 달아요. 이거를 잡으려면은 이제 칼에다가 불을 바르고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놔두고. 자, 얘도 까버리고. 오케이. 전보다는 조금 이제 아이고 잠깐만, 얘네들 다 잡아줘야겠네 나중에. 귀찮게 하는구만. 죽은거야 이거 산거야? 그래도 딜이 좀 나오네. 원래 저거보다 훨씬 덜 나와야지 정상인데 저정도면 딜 나오는거야. 잠깐만, 장비 중에 그게 있나 봐야겠다. 아, NPC 잠불 쓴 상태에서. 아니, 근데 그 NPC를 잡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PVP를 위해서 잡으려고. 나중에 PVP 대회 나가려고. 얘네 그냥 한번 잡아봐야겠다. 어, PVP를 위해서 그거 잡으면은 사냥꾼의 반지를 주는데 그게 좋아서요.
가면서 봐라. 지금 뭘 발라야 되더라? 출혈 효과 화염. 잠깐만, 이건가? 야, 그냥 잡자. 저거 쓰기 너무 아깝다. 한번 써봐. 이거 같은데. 아, 맞네. 우와,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. 와, 미쳤다 이거. 데미지 들어가는 거 장난. 뭐야, 금방 이렇게 끝나버려? 야, 이거밖에 안 돼? 시간이? 와,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? 아, 어차피 잔불 쓸 거면 에스트 포션 쓰지 말 걸 그랬다. 아, 저게 또 포션의 양이 또 있군요. 저게 뭐 중포, 뭐 이렇게 대포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보네요. 얘네들을 반드시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전투할 때 굉장히 껄끄러워져요. 체력이 올 체력만 찍었나 말이야. 아, 순진은 오래가고 다른 BJ분은 그냥 갔어요 여기를. 하지만 저는 PVP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. 여긴 다 들렸던 데고. 소환하는 지역이 있어요. 어디냐면, 어, 뭐야, 얘네들 살아있었어? 냅둬, 냅두고. 소환하는 지역이 여기였나? 아, 여기네. 오케이, 여기로 와서 잠불을 사용합니다. 다크소울 리그는 내가 나가는 거야. 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잠불을 사용하면 이제 올 거야. 자, 얘들아, 긴장 빨자. 아, 여기 솔직히 어렵거든? 침입할 거야, 이제. 오죠, 오죠? 왔어, 왔어, 얘들아,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야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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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자, 침착해, 침착해. 겁나 쎄, 겁나 쎄. 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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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. 2타까지 오기 때문에 막아주고. 자자자자자, 쟤도 대검이지만 나도 대검이다 이 자식아. 어어, 잠깐만 인생판? 잠깐만, 인생판 하나 뒤지겠어. 야, 얘 뭐죠? 저 모션 자체가 그거네. 안 들어가는 게 있네, 데미지가. 자,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써볼까? 자, 한번 재밌는 거 써봐. 양손 들고. 자, 간다. 아! 아하! 와! 이거 데미지 좋은데? 야, 이거 답이다. 맞아도 이게 답이야. 어어어어어어어. 이렇게나 데미지 많이 달아? 자, 침착해, 침착해. 자, 한 손으로 풀고 다시 가드, 가드에 가면서 긁어. 오케이, 잡았어요. 대검이 그런 게 좀 있네. 이게 좀 너무 느려.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얻는 게 기사 사냥꾼의 반지인데 적의 가드에 대한 스태미너 공격력을 높인다. 이거 뭐냐? 어, 이거는 이제 PVP에서 쓰면 좋다 하더라고요. 어, PVP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도록 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일 거예요. 맨 끝에 왼쪽으로 오면. 근데 그니까 몹한테는 저게 별로 효능이 없기 때문에, 별로기 때문에 PVP로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. 자, 여기 오면 이제 간지나는 놈이 한 명 있죠? 저렇게 칼 들고 있어요. 뒤에 서 있습니다. 이러고 있을 때는 내가 가서 긁어버리는 거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자, 빠집니다. 뭐야 이거. 야, 뭐야 이거.
됐어, 괜찮아. 자, 쓰레기장 파편 나오고요. 뭐야? 어? 잠깐만. 이 뭐야 이거? 어? 야 잠깐만, 이거 저거야? 이거 유저야, 유저. 어? 야 유저야 씨. 야 가만히 있어봐. 야 이건 유저인데? 뭐야 이거, 너 뭐야? 꺼져. 야 유저가 왔어. 인사해야 돼? 가만히 있어봐. 아이 개새. 싸가지. 자 잠깐만 어, 생각지도 못했던. 이건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. 야 가만히 있어봐. 저거 내 피도 얼마 안 나는데 저걸 쓰네. 아니 나면 어떤 게임하다 왜 나루토 같은 애들만 만나. 진짜 짱나 죽겠어. 야 쟤 왜 피가, 야 왜 쟤 피가 안 달지? 딱 보니까 초보구만 이거.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? 왜 피가 안 달아? 이게 말이 돼? 아이 이런. 어 피 단다. 야 넌 뒤졌다 에이 새끼야.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어디서 가만히 있어봐. 야 너는, 야 아 그러니까 나 피 빨았네. 이거 비매너인데. 야 비매너가 어딨어 이 자식. 더 비매너야. 지도 피 빨죠 놀래가지고. 어 자, 나 PVP 처음이어가지고 몰, 나 순간 놀라서 피를 빨아버렸는데. 여기를 지금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지금. 사... 와, 야 잠깐만, 이거 미쳤다 이거. 와, 이거 잠깐만. 야 이거 안 돼. 어 안 돼 안 돼. 이거 노답이야 이거 지금. 아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 새끼가 끊어버렸네. 이게 다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를 원래 지나가야 되거든 내가.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이거. 그 내가 그래서 아까 놀란 거야 내가. 다리가 끊어져 있어가지고. 아니 얘가 끊었어 다리. 야 진짜 너무했다 이거. 양아치 새끼 이거. 아니 그니까 칼은 괜찮았는데. 어 그치 그치 칼은 괜찮았는데 저 작전이 제가 일부러. 아니 그니까 뭐 지금 뭐 이제 그거예요. 지금 다리를 일부러 끊어버렸어 제가. 대검 때문에 진 게 아니야. 대검 좋아요. 대검 PVP에서 엄청 좋아졌어요. 자, 어쩔 수 없이 여긴 다시 하고 금방 하고. 근데 뭐 이제 갔지?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지? 자. 아이고 아프다. PVP 대검 엄청 좋아. 여러분도 모르셔서 그래. 대검 예전같이 안돼. 되게 많이 상향 많이 먹었다 들었어요. 얘는 잡겠습니다 그냥. 어 잡어. 그 다음 일로와서 그 다음에 일로와서 아까 걔가 다시 있을거예요. 빠져 빠져.
한타도 안 맞는 것 같아. 역시 대검 리치도 길고 범위도 좋고. 노란벌레 환야 소울 먹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,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거 바로 열어야 된다고 들었어. 이걸 바로 열어야 된대요. 그 다음에 자 이거 빨리 먹고,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됩니다. 일로 뛰어가야 돼. 얻는 가야 돼요. 이거를 얻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? 일로 나오네? 잠깐만 있어봐. 내가 알기로는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. 잠깐만, 다리가 반대쪽이 있었나보다. 오케이 오케이, 다시 가야 되겠다. 큰일났네 이거. 갑시다. 아 저기다 저기다. 오케이 이쪽이거든. 어 일로 가야 돼요. 어 아까 얘가 다리 끊어버렸어 일로 지나가는 길을. 그래서 내가 일로 먼저 간 다음에, 그 다음에 공략에 의하면 여기 있는 다리를 이렇게 끊으래요. 되면 이제 얘네들이 못 온대요. 그쵸? 어, 이제 오다가 쟤 다 떨어지잖아요. 저런 식으로 쟤네들이 이제 못 오는 거예요.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잠깐 공략 볼게요. 그 다음에 안쪽에 가서 이제 문을 열래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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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혹시 모르니까